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안성에 있는 안성 우방 아이유쉘 모델하우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자녀 세대를 분양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조건이 변경이 되면서 현재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빠르게 몰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현재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자녀 호실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좋은 가격과 좋은 조건이 나온 것이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와 함께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앞에 모형도가 있는데요. 모형도 보시면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양길이 1원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10개 동, 그리고 84A타입 265가구, 84B타입이 681가구, 148타입 2가구로 총 948세대가 공급 예정입니다. 대부분 34평형 단일 평형대이고요.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에 있습니다. 모형도를 보니까요,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어린이 놀이터, 산책 공간이 이제 충분하니까요. 조경, 녹지 공간 확보를 법정 조경 면적 대비 2배 이상으로 이제 확보하였다고 하니까요. 아주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서요.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고 또 마통풍 구조라서 환기하고 채광면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문기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도보권에 있는데요. 그래서 초품화 단지이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거, 계약 조건과 가격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입주시까지 계약금 1,000만 원, 지금 굉장히 조건이 좋지요. 바로 전매가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혜택으로 인해서 지금 빠르게 위층부터 호실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빠르게 서두르셔서 좋은 층과 호실을 선택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단지 앞 근처에 롯데마트가 또 바로 있고요. 지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입지 바로 앞에 롯데마트가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롯데 시네마 영화관도 이제 들어와 있죠. 도보로 이렇게 상권을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입지이고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도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이용해서 스타필드까지는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죠. 자, 교통도 보겠습니다. 경부 안성 IC가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사통팔달 다니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생길 화성 동탄, 청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철도, 청주공항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경기 남부권 공항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평택 안성 부발 를 이어주는 부발선 신설 확정과 경강선 연장 예정 및 내륙선 사업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어서 자, 향후 교통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평택의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곳 주변에만 많은 근로 종사자가 있어 완공 시 주택 수요는 아주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으로 가까운 곳에 평택 삼성전자,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가 가까워 출퇴근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 전 용인 남사 삼성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되었는데요. 주소지가 안성이지만 거리로 따지면 차량으로 15분에서 20분 거리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가 돼 있는데요. 자, 반도체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평택과 인접 경부 IC와 가까운 안성시 공도여서요. 이쪽 공도 자체가 토지값이 훨씬 높은 아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타입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성 우방 아이유쉘 84A타입 유니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측에 신발장
설계되어 있고요. 밑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거울과 함께 현관 팬트리가 위치해 있고요. 현관 중문을 통과하면요, 좌측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에 욕조가 있고요. 조금 넓게 되어 있네요. 수납 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창문이 넓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네요. 두 번째 방입니다. 네,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으로 재밌게 꾸며보았네요. 주방과 거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84타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거실도 기존에 있는 84타입의 1.5배 정도로 좀 넓어 보이고요. 창이 아주 옆에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한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죠? 거실하고 주방에 굉장히 힘을 줬네요. 네, 주방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쪽에는 다이닝룸을 설치를 했는데요. 식탁을 아주 넓은 사이즈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8인용 식탁 뭐 이 정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주방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여기에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주부님이 오시면 굉장히 반할 주방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아이보리 톤하고 우드 톤을 또 결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고요. 주방에 창이 나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여기 옆에 세탁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어서 환기면에서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수전도 위치해 있습니다. 네, 대피 공간이죠. 대피 공간도 굉장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탁이 있는데 옆에 또 공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주방 팬트리 공간이 위치해 있죠. 주방 팬트리 공간도 굉장히 깊숙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재료들이나 이렇게 집기들 네, 여기에다가 수납하시기에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자, 그러면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좀 넓게 뺐기 때문에 안방이 좀 좁지 않을까 상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방도 굉장히 넓은데요. 특히 지금 여기 문에서부터 안쪽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침대와 이 중간에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또 마찬가지로 좀 와이드하게 좀 나와 있네요. 네, 이 정도면은 뭐 부부가 또 옷을 전체적으로 수납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공간이 우수합니다. 부부 욕실을 한번 볼까요? 부부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좀 고급스러운 뭐 변기와 세면대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되게 모던한 느낌을 자아내고요.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방과 거실과 완방, 네, 와이드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84A 타입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방 아이유쉘 유니트를 둘러봤는데요.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광폭 거실 설계로 통풍과 채광이 아주 우수합니다. 발코니 확장 시 오픈형 주방이 제공돼 동선 활용이 효율적이고 더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타사 분양 단지 대비 와일드한 안방과 주방, 거실 설계로 더 넓은 공간감을 구현하고 또 3면 발코니 확장을 통해 서비스 면적을 아주 극대화한 특화 설계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 우방 아이유쉘을 설명해드리고 또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현재 계약 조건, 또 계약금 1,000만 원, 원하시는 동호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내 집 마련을 하셔야 하는 분들 또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